자, 유령표가 나왔습니다. 이제 별게 다 나오네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근데 여수에서 나왔네요. 호남은 여기 압승 지역인데 관내 사전 투표에서 유령표가 나왔는데요. 유령표라는 뭐냐면 투표용지 교부는 1817매를 했어요. 그랬는데 투표는 1818명이 했어요. 용지는 1817장이 나갔는데 투표 한 사람은 한 명이 더 많았어요. 유령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귀신이 고칼로리십니다. 귀신이 와서 투표하고 간 거죠. 근데 이게 유튜브가 밝힌 게 아니라요. 저쪽 편 들어온 오마이뉴스 아시죠? 오마이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신문 보시죠. 이거 다른 데서 하면 또 가짜 뉴스다. 뭐 또 이번 그 저런 놈들이 그냥 음모론 띄운다 그러는데 그 당신들 편인 오마이뉴스가 저런 보도를 하니까 난감하네. 이제 난감하게 됐는데 이게 어디냐면 여수시 월호동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여기서 선거인 투표용지 부스보다 한 장이 더 많게 투표가 된 집계된 건데 유령표가 발생한 건데요. 개표 상황표를 확인해 보니까 정권부의 개표 사무원 두 명이 개표 결과를 보고하는데 이거 어떡하죠? 이거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한 명이 여수 선관위 직원에게 아니 어떻게 투표수가 하나가 더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개표 상황표를 보여주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물었더니 선관위 직원이 가관입니다. 대답이 이것 때문에 재검하느라 이미 한 시간이나 허비했다. 어쩔 수 없다. 강행해라. 그러니까 한 시간 동안 다시 쉬었네. 1800 몇 장밖에 안 되니까 이건 뭐 금방 시작. 쉬고 또 쉬고 했는데 한 장이 더 많은 거야.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처리를 했는데요. 왜 교부한 투표지보다 한 장이 더 나왔는지 여기를 규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규명도 안 하고 그대로 강행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오히려 저금은요. 누가 그냥 투표지 한 장 훔쳐갔다고 그래. 예를 들어서 기념으로 뭐 가져갔다고. 넣는 척하면서 뭐 그것도 불가능하지만 근데 많다는 건 누가 쑤셔 넣은 거 아니에요. 한 장을 더 누가 외부에서.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거 21대 총선 사전투표가 지난 10일하고 11일에 이루어졌는데 관내 사전투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안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사전투표할 때는 선거인이 신분증 제시하면 투표사무원이 이제 통합인명부 이렇게 봐서 이거 여기구나. 도장 찍으세요. 아니면 사인하세요. 그리고 이제 투표용지 발급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투표를 하는 건데 한 장이 더 많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 불가능한데 그럼 100번 양보해서 뭐 그래도 만일 뭐 한 장이 더 들어갔다면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한 장을 더 주었다 만약에 그러면 그 투표소에서 준 게 잘못이 아니라 거기 확인이 다 됐단 말이에요. 줄 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뭐 호남에서는 뭐 한 표 차이가 뭐 별거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무소속이 있을 경우는 또 박빙이 될 수도 있어요. 저 지역에서도 호남에서 실제 예가 있습니다. 2008년 6.4 보궐선거에서요 강원도 군수선거가 있었는데 거기서 무소속 황종국 후보가 한 표 차이로 당선된 예가 있어요. 그 한 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한 표가 유령이 와서 투표를 했네. 쑤셔 넣었네 누가. 그래서 이 월호동 간내 사전투표 하면은 왜 투표지 한 장이 더 나왔는지 누가 특정표를 더 집어넣었다는 추론인데 민주당이 압승돼서 작업할 필요가 없는 여수의 월호동에서도 아니 그런데 그렇지도 않죠. 여수 월호동이면 여수 갑인데 민주당의 주철현 후보가 당선됐는데 여기 무소속의 이용주 후보 우리가 주철현 후보 이름은 잘 몰라도 이용주 후보 이름은 잘 알잖아요. 아 무소속이 겁났나? 이용주가 겁났나? 설마 그렇게 했겠어? 하여간 어쨌든 이렇게 자꾸 합리적 의심을 하게 만들잖아요. 하여간 유령표를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지 설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호남에서도 이러면은 수도권은 뭐 알아서 상상하십시오. 그래서 당시 여수 선관위는요 이제 발부한 투표지보다 투표수가 한 장 더 나오니까 개수가 착오가 있었는지 의심해서 분류기로 계속 다시 세고 다시 세고 했어요. 개수를 다시 확인 작업을 계속 했는데 아무리 세고 또 세도 유령이 한 장 더 나온 거예요. 야 그렇다면 이게 확인하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게 사전 투표지 QR코드인데요. QR코드를 스캔하면 이게 일련 번호가 있어서 선거명, 선거구명,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명 그 지역 이런 게 숫자가 다 들어가 있어서 나올 수 있대요. 그러면은 여수 월호동 관내 사전 투표지 1818매가 QR코드를 전체 스캔해서 검색을 해보면 그 한 장이 뭔지 찾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표라 별게 아니라 아닙니다. 그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요. 한 표로 당락이 왔다 갔다 한 예도 있기 때문에 투표라는 건 한 표가 소중한 거 아닙니까? 확인할 필요가 있고 혹시 다른 데도 이런 일이 유령들이 발생했는지 이것도 또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선거 총체적으로 참 부실이 여기저기서 드러나는데 여당의 압승 지역인 이 호남에서도 이런 게 나오고 이건 뭘 믿어야 할지 정의는 살아있는지 민주주의는 살아있는지
되는지 작동되는지 통합당은 이걸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한숨만 나오고 가슴이 답답하고 하루하루가 암울하네요. 의아하고 왜 이런 일이 하나 둘 나오는 게 아니라 이봉규 TV에서만 지금 나오는 의혹이 몇 개입니까? 또 다른 데는 어떻고요? 좀 통합당님 기력도 빠지네. 이거 총체적으로 좀 모아서 의혹을 밝혀주십시오. 고발장 어저께 들어갔습니다. 고발장 검찰에 들어갔어요. 검찰에서 분명히 시민단체에서 고발장 들어갔으니까 밝혀주실 거라고 믿고요. 제1야당에서 또 고발장이 들어가야 돼. 선관위 또 고발하시고 선관위에 또 압박하시고 힘있는 데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목도 안 나오네. 이제 기력이 빠지고 있네. 힘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힘을 주십시오. 네,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네, 좋아요도 눌러주십시오. 힘내겠습니다. 진짜 의아하고 힘이 빠지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계속 가야죠. 네, 마치겠습니다.